때야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아무 말도 건네주지 않고 나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그대야 왜 그렇게 가까이 와요 아직 우리 모르는 게 많죠 나 그대 뭐라 불러야 하죠 어제 잠은 잘 잤나요? 네, 너무 잘 자서 얼굴이 빵빵해졌어요. 오늘 할 일은 펜타곤 선배님들 인터뷰하기? 오늘따라 긴장감 넘치는 여긴 어디? 소문의 아이들! 여러분의 화요 여정, 여러분의 면불리 아이들 미연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미연이 생각도 많이 했나요? 많이 했나요? 까먹은 거 아니죠? 네, 2050님 우리 면이 밥 잘 먹고 있지? 맞다면 왼쪽 눈으로 윙크 세 번 해주자.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은 메뉴도 자랑해줘. 나 먼저 말하면 나는 탕수육, 탕수육에 짜장면을 말아먹으면 완전 맛있다고? 탕수육을 어떻게 말아먹어? 그 뭐지? 탕수육에 짜장면을 말아먹는다고? 아무튼 저도 안 해봤는데 이건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면이 밥을 잘 먹고 있는데 이거는 세 번을 제가 윙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있는데 괜히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아닐까? 아무튼 그거 참고해서 봐주세요.
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맛있게 먹은 메뉴, 완전 최근은 아닌데 제가 우기랑 제주도에 갔었을 때 갈치조림을 먹었었어요. 갈치조림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최근에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일 맛있게 먹은 건 갈치조림이었고요. 면스테이님, 미연아, 어제 자기 전에 내가 너를 꿈에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조미연, 조미연, 조미연 세 번 외치고 잠들었거든? 근데 진짜로 너가 꿈에 나왔어. 신기하지? 나랑 같이 눈썰매 타줘서 고마워. 꿈에서 눈썰매 탔어? 나 올 겨울에 눈썰매 한 번도 못 탔는데 나도 너무 고마워. 아, 근데 정말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이든 누군가를 떠올리듯 생각을 하면 꿈에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나도 그럼 오늘 밤엔 국물이, 국물이, 국물이 하고 잠들어야겠다. 오, 좋은데요, 이거? 1301님, 면스테, 면스테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잠은 안 오고 심심하면 뭐예요? 요즘 다시 불면증 시기가 왔는지 올해도 잠은 안 오고 말똥해서 미치겠어요. 도와줘, 면스테라고 하셨는데 잠이 안 올 때, 저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잠은 안 오고 심심할 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불면증, 잠을 못 자면 일단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진짜 피곤해야 돼요. 하루 동안 엄청 많이 움직이는 거지. 나 자신을 자진 않 안 자고는 못 빼게 만들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번 잠을 못 자고 다음날 피곤한 상태야. 그러면 이제 중간에 낮잠이라도 막 올 수도 있잖아요. 30분이라도 그런 걸 자지 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참다 참다가 이제 딱 제 시간에 자는 거지. 아무튼 뭐 아, 잠이 안 오는 거 진짜 힘들죠. 아무튼 몸을 좀 힘들게 해봐요. 잠이 알아서 오게끔. 그리고 오! 오! 아, 오늘은 소문의 아이들의 큐브 패밀리 펜타곤 선배님들이 오십니다. 오! 네, 제가 카리스마 넘치게 인터뷰를 잘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군무리들. 제가 오늘 잘할 수 있게, 카리스마 있게 아주 잘할 수 있도록. 5623님, 오늘 어떤 선배님이 면이 말을 제일 잘 들어주고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크, 선배님도 오기 전에 몰래 말해보자. 그래도 선배님들이니까 다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번에 비투비 선배님들 오셨을 때도 그랬고. 근데 꼭 한 명을 꼽아야 되나요? 그렇다면은 진호 선배님이야. 그냥 예상이에요. 왜냐면 네, 뭔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지아님, 미연님 혹시 당황해서 길을 잃더라도 걱정하지 마요. 우리 타고니들 진행 천재들이야. 어, 다행이네요. 아무튼 아, 근데 길을 잃지 않도록 일단은 저도 열심히 해봐야겠죠. 제가 호스트니까요. 네, 선배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 뭐 드릴 건 없죠. 그냥 제가 잘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오늘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리고 선배님들을 모시기 전에 면스트의 출근 룩을 저장을 먼저 해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화이트, 올 화이트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흰 면으로 출근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흰색으로 올 화이트로 옷을 입어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흰색으로 귀걸이도 머리띠도 목걸이도 옷도 다 신발까지 이렇게 흰색으로 맞춰봤는데요. 아주 좋아요. 뭔가 산뜻한 기분이 들고 또 새해 지나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의 면 스타일을 사진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이거 버섯도 예쁜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남겨보았고요. 소문의 아이들 노래 들으면서 펜타곤 선배님들을 안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노래는 이거 들을게요. 펜타곤의 Call My Name.
Rose and bees 당연한 법칙 Born and raised 특별해 something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고 있잖아 You know my safety 너 알아요 yeah 모르는 척 더 깊이 Oh sweet like a mango juice 새콤한 것 위험해 yeah 네 맘은 딥 씨머보다 짙은 네이비 맺힌 향기는 커튼 캔디 그 매력 뺏기지 난 또 나를 뺏기지 내겐 자꾸 지나치게 돼 No 네 길이 Wish maybe, ooh, she got me, oh, you 아직 너가 아는 게 다 아닌 걸 당연히 몸짓 속에 desperado 위험해져 got no stop 아침이 올 때까지 간지럽게 Hey, just call my name Idol.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튜디오가 감사합니다. 꽉 차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시작에 앞서서 아, 네. 아니 위축받는 느낌이 드는 것 같으셔가지고 아, 아니에요. 제가 다 네. 하필이면 다 까맣게 까먹어서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애는 아닙니다. 저는 흰색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네. 좋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송을 위한 컨디션 체크가 있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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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고 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아니요. 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최근에 잠이 안 와서 해 뜨는 걸 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생각하면 살짝 설레는 나만의 새로운 목표가 있다 혹은 생겼다. 하나, 둘, 셋. 네.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최근에 나를 돌아봤을 때 멤버한테 소스윗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도 뮤뱅 1위만 생각하면 심장이 아프다. 하나, 둘, 셋. 네. 아. 네, 소문의 아이들 오픈 1년 만에 드디어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큐브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펜타곤. 네, 카메라 보고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펜타스, 안녕하세요. 펜타곤입니다. 와, 네,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소문의 아이들은요, 저희만의 인사법이 있거든요. 어, 네, 좋아요. 소문의 네, 아이들. 뭐냐면요. 어, 아세요? 모르시죠? 아니요, 방금 지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한 분씩 원샷 인사를 남길 건데요. 어제가 발렌타인 데이였잖아요. 네, 게다가 오늘이 컨셉이 있었죠. 무슨 룩이죠? 저희요? 네. 저희 남친 룩. 네, 어, 네. 아, 남친 룩. 남친 룩. 네. 남친 룩이니까. 남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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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유니버스에게 반모로 반모 아시죠? 반말 모드. 반말 모드. 네. 어떤 두부 반모 이런 거. 네. 죄송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두 분 반모도 있지만, 네, 오늘은 반말 모드로 어떤 존재이고 싶은 누구인지 인사를 해주시면서 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트 3종 세트를 오. 같이 와.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이거 먼저 와. 하는 게 유리하네. 어렵네. 네, B2B 선배님들도 다 하고 가셨거든요. 네. 하트 아. 3종 세트를. 그래서 네. 네. 혹시 뭐 먼저 하고 싶으신 혹시 분? 하트 겹쳐도 돼요? 안 겹치면 좋겠죠. 오케이. 유니버스.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아 근데 이게 저희 인사 아, 순서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러면 네. 진호 선배님.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네. 하트가 절대로 겹치면 안 되는 걸로 어, 하시죠. 네. 아 네. 그러면 좋네. 야, 어떤 존재이고 싶은 누구인지. 네 반말 먼저. 오케이. 반말. 아 네. 어떤 존재이고 싶은지죠. 네. 어 나는 항상 어 우리 아 반말. 나 항상 너의 힘이 되어주고 싶은. 진호라고 해. 하트 하나, 어. 둘, 셋. 오, 오케이 오케이. 무난했죠? 네, 네, 남아 있네. 네. 아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이쯤. 어 안녕. 나는 펜타곤에서 항상 메인 보컬로 남고 싶은 펜타곤의 홍석이라고 해. 오, 오. 하나 더. 그게 뭐예요? 아, 그, 아, 입, 아 입술이 아, 하트. 되게 오, 얄, 어, 얄쌍한 하트네요.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어, 새로운 속주바 보이는. 네, 속주바 보이는 하트. 네. 어 안녕. 어 항상 너의 앞집 사람이 되고 싶은 신원이야. 아 어, 안 보여 안 보여 올려주세요. 둘 잘한다. 셋 안 겹쳤어 안 겹쳤어. 아 뭐 이 서비스. 이거 너무 다 해버렸는데? 어 진짜 기대된다. 아 여원이가 은근히 잘하고 있네. 로망을 갖고 사는 남자 여원. 어 안녕. 나는 너가 지칠 때마다 함께 드라이브 해주고 싶은 여원이라 그래. 와. 1 하나. 오. 이거 뭔지 아시죠? 예? 와 제 V앱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방금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원 하트. 여원 하트. 여원 하트라고 따로 있어요. 예, 여원 하트. 아. 하고 둘. 오. 어? 오! 오~ 이거 없었나요? K 하트 안 돼요. K 하트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이건 돼요. 이건 돼요. 청개구리 하트 돼요. 자, 세 번째. 이게 뭐라고? 어, 반대. 어, 반대. 반대.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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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이두 박근혜 사랑하는. 얘는 준비됐냐? 너만 보이는 날이야.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하트도 해줘야죠. 하트요? 하트. 네. 와, 안 겹친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 첫 번째. 오, 잠깐만, 안돼 안돼. 넥타이 아, 하트? 넥타이. 아. 와. 소금 말이야. 다이아몬드 다이아긴 한데. 넘어갈게요. 어차피 내 마음 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뭐 있어요? 두 번째. 머리카락도 있네요 머리카락. 오. 어, 안 되면 실패해요. 어, 됐어요. 됐어. 머리 좀 눌러. 머리가 어떡하죠? 그리고 마지막이요. 마지막. 와, 진짜 기대된다. 마지막이요? 야, 이걸로 방송 엉덩이 하트다? 하트다? 엉덩이 하트. 뭐 뭐예요? 봐 드릴게요. 앉으시죠. 그래. 좋아요. 됐다. 오케이. 자, 다음부터 평범하게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너만의 남자가 되고 싶다 유토입니다. 오, 김인호 하트 하겠습니다. 공약처럼 얘기를 하네. 맞아요. 하나 하나. 와 이거 진짜로 와 다리로 할 수 있을까? 다리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가 의자 위에 신발을 올리나? 진짜. 그냥 누가 마지막. 그러니까 네. 마지막. 그거 해봐. 뭔지 해봐. 괜찮아.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 있어, 않으셔도 돼요. 겹쳐도 돼. 겹쳐도 돼. 기억. 와 엄청 새로운 네, 하트다. 토토 하트, 유토 하트입니다. 아 유토 하트. 앞에 포 붙여야죠. 포. 아, 조용히 있어요. 조용. 네, 조용. 와. 네. 안녕. 나는 밥 잘 사주는 예쁜 키노가 되고 싶은 키노. 갈게요. 거짓말. 하나. 오. 더럽다. 실례다. 예의가 좀. 오. 뒤로. 귀여워. 잠하지 마. 한숨 쉬지 마. 저걸 안 하다니. 저걸 안 했다고? 이게 처음이에요. 와 우석이 마지막에 하면 난리 나는데. 자기 대장 우석. 제일 중요한. 너무 기대돼. 네. 피날레죠. 피날레. 난 말야. 너가 무표정일 때가 마 제일 무서워. 이거 빌드업이겠지? 안녕 나는. 우석이야. 뭔 소리야? 야 이거 녹화해서 잘리겠다. 무서운 우석이라는 거죠. 무서운 우석인 거죠. 하트 갈게요. 기대돼. 네. 빠르게. Let's go. 오. 좀 찌그러졌어. 설마. 아. 러브 유 피니쉬. 아우 잘한다. 세 개 아 두 개 하시지 않았어요? 아, 손가락 세 개. 손가락 세 개. 아 죄송합니다. 와. 네. 아무튼 대박. 시작부터 네 유니버스 사랑꾼 인증을 하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아유, 다양한 감사합니다. 하트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토하트. 네. 토하트. 유토하트. 유토하트. 네. 네 지난주에 점심 어택에도 가셨고 네. 심리 아이돌도 가셨고 네. 네 나오는 익숙하지만 소문의 아이들은 또 처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핑크핑크한 이 분위기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유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유토 씨 굉장히 핑크 좋아하거든요. 아 핑크를 좋아하세요? 핑크핑크합니다. 유토 방만 가도 다 핑크. 아 정말요?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상상도 못하죠. 처음 뵙는데 거짓말하면 좀 그러네요. 장난입니다. 믿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좀 많이 드릴게요. 다양한 네. TMI를 부탁드릴게요. 네, 앞에서 컨디션 체크로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나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있다.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다 다르셨던 것 같은데. 잘 챙겨 먹는 멤버가 아마 몇 명 없지 않을까. 성기 형은 잘 챙겨 먹죠? 네, 저는 잘 챙겨 네. 먹습니다. 아 그럼 밥을 최고로 진심인 멤버. 아, 어, 그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말고는 없죠. 삼시세끼 먹는 사람. 네, 아니, 없는 것.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중간에 날린다거나 아니면 네. 뒤를 날려가지고 네. 그때 이제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밥 대신 네네. 잠을 잔다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공감하시지 않아요? 네. 저는 근데 자요. 저도 무조건 그쵸, 잠을. 아 맞아요. 잠이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의 정답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데뷔초 죄송해요. 데뷔초랑 비교했을 때 입맛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런 멤버. 와. 이거 사실 멤버들이 좋아하는 네. 음식이 거의 고정돼 있긴 한데. 저는 원래 민트 초코를 잘 안 먹었었는데 네. 이제 신원이가 많이 사와가지고 네. 신원이 때문에 살짝. 입덕을 한 케이스. 그쵸. 오 신기하다. 진짜? 원래 민초를 잘 안 먹었었어요. 그렇죠. 혹시 민초 파세요? 아니요. 아 아쉽습니다. 저는 있으면 먹어요. 근데 막 좋아하진 않는. 그러니까 파 반민초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막 아 민초 최고까지는 네. 아니라 굳이 치약을 먹진 않는 거죠. 네. 뭐 반민초구나. 저 가끔 치약 삼키는 거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네네. 입 닦는 것도 좋아하신. 물론이죠. 진심입니다. 뭐야? 오늘 컨셉 잘 잡은 상태야. 제가 사주 차여가지고 컨디션이 오락가락하네요. 네 다음 읽어볼게요. 홍윤희님이 우리 타고니들 이번 앨범 띵바
후반이라고 칭찬 많이 들어서 윤희들이 뿌듯해하는 거 알지. 뮤뱅 1위하고 울던 뿌앵이 신원이는 평생 짤이 돌겠지만 네. 그마저 소중해 알지. 마지막까지 잊지 못해 추억 만들어보자 사랑해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이미 많은 축하를 받으셨지만 뮤직뱅크에서 네. 첫 지상파 1위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큰 일이.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이 아픈 분 계신가요? 신원 선배님? 아프진 않습니다. 아, 많이 우셨다고. 막 뒷골이 막 아파요. 아. 생각을 막 소름 끼쳐가지고. 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1등 하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바닥에 엎드렸거든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생각나는 게 바닥과 그 바닥을 짚고 있는 제 두 손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실제로. 아 뮤뱅. 제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면은 뮤직뱅크 그날로 잠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오. 최면처럼. 네. 네. 지금 뭐가 보이시죠? 홍석 선배님. 저는 트로피가 보여요. 아. 닿을 듯 말 듯. 더 하세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뮤뱅입니다. 원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아, 뭔가 끝까지 못 살릴 것 같아서. 아, 아, 아 괜찮아요. 빠른 포기. 네. 빠른 포기. 빠른 포기. 아, 아 그러면 트로피가 보인다. 네 트로피가 보인다. 옆 네. 멤버들 표정이 어떤가요, 여원 선배님? 어 일단 신원이 형은 그 위에 점수가 나오고 나서 살짝 고개를 떨구고 아쉬워하는 느낌을 보이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연한 선배님? 축하합니다. 폭죽 터졌을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우석 선배님? 폭죽 터졌을 때 아, 항상 뭔가 뒤에서 저희가 누군가의 그 폭죽을 바라만 봤었는데 저희만의 폭죽이 터져서 제 마음도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근데 멋있다. 폭죽이 터졌어요? 터졌습니다. 나도 지금 네. 처음 알았어. 아, 폭죽이 터졌어요? 터졌겠죠? 폭죽이 터졌지. 네. 봤어요. 저, 사실 저도 그거, 사실 기억은 안 나요. 그거를 신경 쓸 겨를이 네. 없어요. 저 이제 준색이었어요. 거짓말이야 처음으로 알았어요. 폭죽이 터졌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바닥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트로피의 촉감은 어떤가요, 키노 선배님? 어 생각보다 무겁고 매끈매끈하고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네. 어 신기하다. 수상 소감하는 멤버들 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유토 선배님? 어 사실 소감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너무 감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행가를 들렸을 때 어떠셨나요, 진호 선배님? 아 이게 원래 행가를 들기로 했었는데 그 애들이 울고 막 하느라고 부탁하기가 좀 그래서 아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홍석이가 아 이제 진호 형 들자 진호 형 들자 이래가지고 아 오 고맙네 이러고 네. 어, 고맙네 오 나 들리는구나 네. 네 1위 트로피 어디 두셨어요, 신원 선배님? 어 그 거기로 갔을 걸요. 그 회의실에 그 진열한 데 있잖아요. 아마 그렇죠. 거기에 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렇죠. 다 거기 모여 있죠. 네. 네.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5200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대요. 진호 선배님이 직접 읽어 주실까요? 아, 네. 진호야, 신년 브이앱 때 너가 그랬잖아. 올해는 뭔가 하나는 이뤘으면 좋겠다고. 벌써 하나 큰 거 잃었으니까 시작 좋은 거 맞고 이 기운 몰아서 100개 1000개 다 해보자. 아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살 그만 빼 적당히 빼라.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소감을 얘기하면 네. 되나요? 어, 그 네. 어 이날 기억하시나요? 이날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네. 잔나비띠가 네. 올해부터가 삼재래요. 아이고 네, 네. 아이고. 근데 그 삼재가 그 막 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운이 바뀌는 삼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1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뭔가 이제부터 좀 기운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들어서 하고 있고 네네. 어 정말 큰 거를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힘을 좀 얻지 않았나 그쵸.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니까 네. 한번 다음 꿈도 다음에 말해보려고요. 지금 할까요? 다 우리 이번에 1관왕 했으니까 다음에는 3관왕. 어, 3관왕 좋죠. 3관왕 좋죠. 원래 한 6관왕 할 거지 3관왕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아, 그래요? 3관왕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생각하면 살짝 설레는 나만의 새로운 목표가 있다 혹은 생겼다. 예스 외치신 분 오. 계셨나요? 네. 네, 저도. 키노 선배님? 네. 네. 어떤 목표죠? 아, 저는 사실 되게 저한테 좀 감개무량한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전시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얼른 이제 얼른 늘어서 좀 공개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첫 전시를 사실 전시를 같이 하자고 그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뭔가 연예인 빨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하면은 근데 진짜 작가로서 인정받은 다음에 한 1-20년 뒤에라도 진짜 멋지게 좀 첫 전시를 하고 싶긴 해요 저도 참여하면 안 돼요? 뭘로요? 네. 뭐 아무거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미술 무시? 어, 지금 무시. 영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참여를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껴주신 건가요? 키노 씨가 권한이 있다면 껴주세요. 아, 그, 그때 고민해 볼게요. 네. 오. 말이라도 안 한다. 딱 차단해 버리시네요. 바로 당황하죠. 오세요. 합법도 한데. 아,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어, 네. 야, 참. 그런 마인드로 뭘 하겠다고. 서운하신 맨날 저래. 네, 또 다른 목표 있으신 분? 저는 그 이제 네. 저희가 요새 뭐 아닌 나라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이 비대면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게 팬들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월드 투어 꼭 아이, 한번 다시 아이들 하고 아이들님들도 똑같잖아요. 그쵸. 지금 공연하는 지 좀 네, 돼가지고 다들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케이팝 아티스트 분들이 다 그죠 맞아요 힘이 좀 덜 나죠 특히 막 사전 녹화하거나 막 이러면 네. 뮤비 찍는 기분 카메라밖에 그쵸, 없으니까 또 다른 질문인데요 Invite You 앨범 작업하면서 계획적으로 회의는 자주 하셨나요 회의 이번에는 진짜 좀 자주 하려고 했어요 많이 하려고 했고 그 TF 팀을 짜주셔가지고 회사에서 네, 좀 스케줄 되는 멤버들도 거의 다 참석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앨범에 대한 이해도가 다들 높지 않나 전작들보다 네. 네, 같이 회의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앨범에 관해서도 그렇고 뭐 자켓, 뮤직비디오 다 참여했기 때문에 네. 이만큼 회의한 적이 없었죠 그쵸, 사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많이 하겠는데 이번엔 좀 유난히 많이 했어요 아무튼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앞에서 했던 질문 두 개를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최근에 잠이 안 와서 해 뜨는 걸 본 적이 있다, 있다라고 대답한 분이 키노. 저밖에 없어요. 네, 와, 저도 오늘 저는 말 너무 많이 해서 안 들고 있었어요. 죄송해가지고. 아, 아유, 괜찮아요. 아니, 네. 말 좀 하세요. 죄송할 왜? 것까지. 아니, 애들 말하라고. 아니, 해 뜨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봤다고 할 수 없으니까. 아, 못 그, 봤어. 그러네. 저 오늘 아침 봤어요. 저 오늘 아침. 네, 저도 키노랑 똑같아요. 둘 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밤 12시에 둘 다 일어나 밤 12시에 일어났어요. 아, 일어나는 시간이 일찍이 아니요. 그러니까 밤 10시 9시에 같이 졸려서 잤는데 아, 아, 아. 둘 다 12시에 일어나 가지고 같이 주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 이게 쟤도 9시에 자고 내가 10시에 잤더라. 이게 왜냐면 최근에 이제 잠을 많이 못 잤어 가지고 아, 좀 오늘은 푹 자보자 하고 한 10시쯤에 누웠는데 12시에 일어나 가지고 잠이 안 와 가지고 날밤 새버렸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밤 10시에 일어나서 2시간 아 자서 2시간 후에 일어나셨다. 네. 그렇죠. 아직 그쵸. 이해를 못 해 가지고. 아니. 좀 특이하긴 해요, 저희가. 네. 네. 아, 그렇군요. 이번 앨범 트랙 전부에 참여를 하셨다고. 네. 트랙 전부 다요? 네, 네. 전 네. 트랙 전 트랙. 혹시 다들 밤에 작업하는 편이신가요? 완전 새벽 전 전부 다 그러지 않을까? 진우 형 빼고는 다인 것 같은데. 맞죠? 네, 근데 사실 저도 원래 새벽반인데 네. 지금은 제 작업실이 있지만 그 앨범 준비할 때는 제 작업실 아직 그 장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그때는 키노랑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아, 키노가 사실 곡을 많이 쓰고 잘 쓰고 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키노한테 맨날 카톡해서 너 혹시 몇 시에 작업 시작하니? 해서 물어보고 그 전까지 쓰려고 아. 네, 그래서 낮에 일어나자마자 가야지 하고 아, 같이 시작하고. 쓰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배려가 되게 고마웠죠 사실 아침 일어나서 작업실에 고마웠으면은 그 전시회도 껴줄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해 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10년을 더 배려를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큰 그림.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이거 동시에 한번 외쳐볼게요. 이번 앨범에서 아마 이 곡이 제일 늦은 야심한 밤에 나왔을 것이다. 생각하셨나요? 네네. 네. 네. 하나, 둘, 셋. 더 게임. 오. 어, 다 같은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더 게임. 어떤 작곡가님? 더 게임 맞으신가요? 더 게임. 더 게임이요? 근데 사실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은 그렇죠. 항상 그 기억. 근데 뭐 어쨌든 새벽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새벽이었어요. 전부 다 새벽이에요. 네, 전부 다 새벽이. 언제 쓴 곡인가요? 이거요. 이거는 우리가 곡 수급이 몇 달이었죠? 두 달이요. 두 달 정도? 아니, 그러니까 무슨 달이었냐? 아, 무슨 달이었냐? 몇 달이었죠? 몇 월 달이었냐고.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이면은 이거 한 9월에 만들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9월쯤에 네. 가을에 태어난 곡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질문이 뭔가 몇 시에 나왔냐보다는 얼마나 오래 걸렸냐와 얼마나 짧게 짧은 시간을 투자했냐가 조금 더 멤버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요. 제일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 곡은 뭘까요? 콜마네임. 아, 네, 콜마네임인 것 같은데. 콜마네임은 작업을 진짜 오래 했어요. 제가 그 이번 앨범 작업하면서 가장 처음에 들었던 노래인데 가장 마지막까지도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계속 형 이거 어때요? 하면서 딱 들려주면 방송 검사 하신 거예요? 네, 버전이 한 4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형 이거 4개 중에 어때요? 들어보나요? 제가 원래 깨야 안 돼 하면 진짜요? 진짜 알겠어요. 야,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진짜요? 야. 그래가지고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게 수정에 계속 해가지고 12곡을 썼는데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곡이었고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한 곡이에요. 네. 완성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게 완성된 곡이면 저는 좀 자부하는 곡인데 완성도 면에서 진짜. 그럼 반대로 또 작업이 빨리 끝난 곡은 뭐였어요? 이건 배드 아니죠? 배드? 네, 완성도가 없는 뭐 배드죠. 배드가 제일 짧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느낌이 제일 좋으면 사실 맞아요. 네, 맞아요. 굳이 그쵸. 수정을 계속 필요하진 않죠. 네. 또 이런 질문도 드렸어요. 최근에 나를 돌아봤을 때 멤버한테 소 스윗한 적이 있다. 아, 내 자신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요. 네, 내가 스스로 나 좀 스윗했다. 약간 저 있어요. 응? 뭐야? 제가 설마 나야? 최근에 저도 이제 매일매일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 그게 보통 딱 00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한 1시쯤 돼요. 근데 이제 키노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차에다가 내 모든 가방과 짐을 놓고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거기 바리바리 들고서 형구야 여기 있어 하고서 갖다 준 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야 이건 조금 무리한 스윗인데? 라고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키노 생일이어가지고 키노 생일 선물 주려고 샵에서 키노가 머리 받고 있다가 그냥 툭 던지고 딱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진짜 영화 한 장면에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되게 그 모방한 듯한 그 과도하게 설정된 이미지였어가지고 되게 웃겼어요. 전 되게 머리 받고 있는데 진짜 이러고 가더라고요. 전 그래요? 되게 뿌듯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장면을 제가 실행한 것 같아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형구의 감정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고마워. 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원이의 스윗함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원이가 자주 입는 옷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저한테 줬어요. 자주 입는 옷을요? 빌려. 빌려줬어요. 준 거 아니에요? 임대. 임대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먼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벗어서 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진짜 스윗하다. 자리에서. 그러게요. 근데 준 거네.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직도 안 들어올 줄 몰랐어요. 잠깐 빌려드리고. 네. 하루 입어보라고 준 건데 제가 아직 안 돌려줬어요. 그래서 줬다고 표현을 제가 그렇죠. 사실상 가져갔죠 뭐. 근데 제가 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또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손으로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뭐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안 줄 거예요. 가시 그럼 주신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거의 줬죠 뭐. 어, 그럼 또 이런 질문 드릴게요. 이럴 때 나한테 다정했으면 좋겠다. 와. 어, 이 멤버 나한테 좀 다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 이런 있습니다. 어, 신원. 진짜 이거 사실 제가 말 많이 해서 안 하려 했는데 유토에게 있습니다. 어, 네. 네. 어, 제가 이제 조금 뭔가 스케줄 할 때 어, 좀 멤버들에게 장난이 많은 편이에요. 스킨십도 아, 많고 항상 네. 이렇게 툭툭툭 건드는데 네. 유턴 항상 이렇게 제 툭툭 건들 때마다 이렇게 제 툭툭 건드는 만큼 뒤로 가요. 아 피해하는. 네. 툭툭. 근데 한 번은 네, 한 번은 그 이렇게 툭툭툭 하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것처럼요. 이거 꼭 잡아주세요. 약간 부담스러우신. 아 어, 어, 굉장히 뭔가 어 싫어해요. 아. 네 약간 어, 좋아하는데 아니 스킨십을 약간 부끄러워하는 편이라 굉장히. 그쵸. 근데 네. 자기는 해요. 어 아닌데 어. 내가 해도 받아 잘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유토는 제가 봤을 때 고양이에요. 고양이. 본인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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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맞아. 맞아. 그 타이밍을 잘 잡아요. 어 아니면 바로 빠집니다. 맞아, 맞아, 맞아. 또 다른 멤버. 저 예난이가 네. 카톡에 답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얘는 진짜 너무 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인정? 인정. 아 인정을 하시니까 뭐 어떡하지? 멋있다. 아 그냥 답장을 잘 안 해요. 뭐. 감기 걸렸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물어봐도 답장이 없고 어. 좀 아쉬워요. 3일 내내 전화를 안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얼마나 걱정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능 선생님? 그냥 그때 더 약간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한 거 같아서. 아, 존중해 주셔야죠. 아니 근데 들어갔는데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이런 게 들어갔는데 전화 없더라고. 너 사람이 답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전화를 그러니까 그렇죠. 하고 싶을 때도 아, 있고 이런 게 있는 건데 진짜 다른 거니까요. 저 딱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저는 저도 예난이한테 저는 예난이가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와서 먹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먹을 걸 잔뜩 이제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네. 방 앞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예나니가 그걸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음식이길래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과자 같은 건데 아~ 이게 거의 제 키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과자 진짜로 진짜로 이런 거 네, 조금 귤 이런 거 귤은 베란다에 있잖아요. 아 맞아요. 왜 자리가 없어서. 아 각자에게 흩어져 있군요. 아, 귤은 원래 국룰이죠 베란다에 있는. 아, 그렇죠. 아, 이게 또 꼭 먹지 않아도 쟁여놓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아, 그거 아니에요. 있어요. 저도 빨리 그 처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 네. 근데 제 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번엔 불가능하겠죠. 네. 지금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갖고 와요. 저도 먹게. 열심히 먹도록 하고 있어요. 네. 뭐 같이 나눠 먹으면은. 어, 아 좀... 멤버들 중에 먹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신혜한테 어 이거 아, 막 권유해요. 권유 많이 해요. 형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게임 하고 있으면 형 한번 드셔보세요. 어 신기하네요. 네 소문의 아이들 펜타곤 선배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필린 라이크를 이제 들을 거예요. 어떤 곡인지 곡 속에 담당 선배님 계시나요? 누구시죠? 여원 아니었어요? 네. 여원이요. 네. 어 사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장르의 곡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섹시하게 돌아와서 어, 펜타곤이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펜타곤이 섹시하다고?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 그때 보시면 딱 좋은 곡입니다. 필린 라이크.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이제 발렌타인 버전으로 한 소절 발렌타인 버전이요? 네. 발렌타인. 저 사실 어렸죠. 어제 발렌타인지도 몰랐거든요. 네, 그죠. 어, 달달하게 아, 필린 라이크를 부르면 되는 거죠? 네.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위태로워. 예. 오, 네. 오, 좋았어요. 달다, 달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 예, 치사량이다. 아, 귀가 빨개졌네요. 어, 네, 그럼 듣고 올까요? 펜타곤의 Feeling Like.
attitude 잠을 줄 아는 자세 No I love you too 식상 멘트와 함께 우리가 모두 매일 하고 싶어 노아는 모두 내 갤러리 오지 갈라테야 고독한 눈빛도 어찌 아름다운가 피와 살 느껴버렸다 살며시 허리 좀 부여잡아 I want you, want you, want you, want you 이대로 와 And I know yeah, know yeah, know 원하잖아 Yeah 닿는 순간 내 touch 다급해진 숨결 이제 숨길 수 없어 내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 You got me feeling like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me feeling like Let's touch 깨워 노란 쌈 술과 빛으로 잠긴 다음 번쩍이는 꿈의 밤 온몸에 붉은 빛이 돌아 더짙게 blue love is like a bomb 껌처럼 붙어라 kiss and hug 헛돌지 않아 더 뜨거워지지 내 속 안에 너 나를 세운 눈빛에 가득 담을게 Me and you 꽉 찬 문 Oh my eye You got me feeling like I got it She got it소문의 아이들 네, 펜타곤의 Feeling Like 듣고 왔습니다. 여기가 소문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남은 시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요. 예. 펜타곤에 대한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소문, 소문. 루머. 네, 걱정돼, 걱정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소문 있으면 어떡해. 이런 반응은 처음이어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제목이 있는데요. 인바이트 가십건. 예! 네. 가십. 가십건. 네. 소문의 아이들로 소문 제보가 많이 도착을 했대요. 물론 질문도 있습니다. 네. 하나씩 돌아가면서 소개를 할 건데 네네. 만약에 선물을 주고 싶다 하면은 사랑하는 우리 유니버스 문자 보내줘서 고마우니까 뭐라도 보내주고 싶다 그러면 주셔도 돼요. 네, 있습니다. 나우 선물 주실 수 있는 거 아, 알죠. 예. 네. 비싼 거 하면은 다음에 출연 못 하나요? 아니죠. 부담되시고 막 아니에요. 뭐 전부 다 컬처랜드 3만 원권으로 맞춘다는. 아니 아까 보니까 뭐 몇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맛있는 음식도 많고 아, 네, 네. 원하시는 알겠습니다. 거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첫 번째 소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니블리님 유토가 펜타곤 밴드를 꿈꾸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 네. 나름 악기가 정해져 있던데 맞아요? 밴드 펜타곤이라니 상상만으로 좋아서 숨 막힌다! 라고 하셨어요. 네. 어? 밴드요? 네, 저희 네. 굉장히 일본에서는 밴드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우리끼리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와우. 약간 네. 키노가 피아노하고 제가 베이스하고 우석이 기타 치나 저는 뭐예요? 신원이 형도 피아노 아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게 새로운 팬더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겠다. 네. 각자 이렇게 악기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어 근데 신원 선배님이 그랬다던데요. 네? 기타 네? 칠 때가 제일 행복하시다고요? 아 맞아요. 근데 기타를 안 맡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네. 기타 치고 한 10분 그때까지는 너무 행복해요. 와 10분. 이거지 이게 삶의 이유지 했는데. 네. 제가 막 그렇게 실력이 막 좋지가 않아요.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부딪히면 갑자기 제일 싫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싫어져가지고 근데 그 순간만큼 진짜 누구보다 행복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도 기타 레슨을 몇 번 받았는데 선생님이 같은 선생님이셔가지고 연주쌤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맨날 기타를 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옛날부터 맞아요, 초보가 맞아요. 아니지 않을까요 이제는? 근데 네.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네. 했다 안 했다를 제가 계속 컴백을 하다 보니까 했다 했다 반복을 해서 꾸준히 항상 하기가 어렵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꾸준히 계속 그럼요. 네, 그때보다 늘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TMI 질문인데요. 그럼 다른 멤버분들은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시죠? 작업 빼고
노래 무대 작업 빼고. 아, 그럼 너무 많네. 근데 이건 나는 계절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죠? 계절마다 말해주세요. 네, 저는 여름에는 서핑하면 좋고요. 그리고 캠핑은 솔직히 말해서 겨울에. 겨울 캠핑 네. 안 가본 거 아니에요? 겨울밖에 안 가봤지만 저는 겨울만큼 좋은 시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여름에 캠핑 안 가보셨잖아요. 여름 캠핑이 얼마나 좋은데. 네. 여름에는 서핑을 하느라 캠핑은 생각 안 날 것 같고. 핑으로 끝나네. 이제 봄은 집에 아 모르겠네요. 봄은 이제 테니스 아니야? 라이딩 아니야? 라이딩? 어 테니스 괜찮네. 테니스 괜찮네. 봄에는 테니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테니스 쳐보신 적 있어요? 이제 배우려고. 학원 다 알아봤고요. 네. 네 아무튼 가을. 가을은 보드지. 어 가을은 자전거죠. 자전거. 네 자전거에 자전거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괜찮죠. 어 좋은데요? 이렇게 계절마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 굉장히 알찬. 계절마다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아, 하시는 게 아니군요. 네. 네. 올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아, 얼마나 좋아. 또 다른 멤버분들은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신가요? 이난 씨. 네. 이난 씨. 저는요. 저. 야야야. 어, 저 사실 뭐 하는 것보다 약간 결과 나올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네. 끝나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 제일 행복한 게 뭔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운동했어요. 그럼 운동 한 2주 하다가 뭔가 조금 몸 좀 더 좋아지구나 그런 게 기분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성취감이네요. 성취감. 아, 부럽다. 결과론자네요. 저는 할 때는 엄청 멋있다. 하기 싫었거든요. 네, 할 때는 과정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같이 테니스 하자. 그럼 문자를 더 읽어볼게요. 이거는 진호 선배님이 먼저 읽어주실까요? 네. 자 꽃길은 윤희가 책임질게 펜타곤은 걷기만 해. 와 너무 예쁘다. 자 녹음실에서 뭐가 잘 안 되거나 예민할수록 디렉 보는 멤버가 펜을 더 빠르게 돌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오. 누구죠? 누구시죠? 후이 형 모르겠는데. 후이 이거는 사실 녹음하는 사실 멤버 중에 디렉 보는 사람이 몇 없죠? 진호 키노 그냥 그 곡 쓴 사람이 하는데. 그렇죠. 네 펜을 돌리시나요? 그러면 근데 아닌가 봐요 이거. 아니에요. 루머인가 봐요. 이런 거 내가 아니구나. 무서워했다니까 이런 소문. 아니 왜냐면 이게 소문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시잖아요 이게 못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보이면 굉장히 눈치 볼 것 같은데요. 오. 녹음할 때 막 펜을 빨리 상상해도 소름 끼쳐요. 네, 그렇죠. 네.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아니면은 이게 디렉 볼 때는 녹음실 안에서 버릇이나 습관 같은 거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우석 씨 있어요. 뭐가 있어? 무슨... 저요? 우석이 그 스튜디오 들어가면 네. 보통 우리가 목 풀 때 뭐 하잖아요. 근데 우석이는 네, 준비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합을 네, 기합을 넣죠. 항상 이렇게 그러네 하는 게 꼭 있어요. 그러면 딱 제가 디렉을 보고 있으면 우석이 오늘 좀 긁겠는데 잘 긁히겠다 하는 딱 그 느낌이 있어요 이제. 딱 이 듣자마자 그런 게 오늘 컨디션 좋다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재채기 크게 빵 한 다음에 목 다 풀었다. 무대 들어가면 재채기가 나와요? 대기실에서 무대 들어가기 전에 재채기 크게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요? 마이크 때 지금 안 돼요. 지금요. 알겠어요.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안 좋아요. 근데 신기하다. 어떻게 딱 부스에 들어갔을 때 재채기가 나오죠? 일부러 그 뭘 푸는 그 행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특별한데요. 약간 이렇게 헛기침을 해요. 그럼 디렉 볼 때 디렉 보시는 분들은 볼 때 잘했다 오케이의 기준이 있다면 뭐가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또 이제 키노가 또 시그니처 무브가 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면 형 고생했어요 그냥 이러고 다시 바로 돌아서는데 잘하잖아요. 그러면 요 뭐 하면서 막 맞아 맞나요? 야 일단 하이파이브부터 저는 저는 하이터치 되게 좋아하는데 야오 네. 요는 안 해요. 항상 꼭 이렇게 팔을 이 각도로 하고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 오면 바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이거 아니, 안 해주면 맞죠. 되게 서운하겠다. 아, 나 이게, 오늘 못했나 이러면서 이제 손 안 올라가면 못했다는 거예요. 기준치에 한 100을 기준치로 잡았을 때 100을 네. 달성을 해주면은 네. 되게 기뻐서 잘한다라고 그러니까 고생했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상으로 뭔가 제가 가이드한 거나 제가 의도했던 거 이상의 뭔가 본인이 좀 더 연구하거나 연습해온 멤버들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어. 그게 와. 되게 고맙기도 이제 하고. 하이파이브 못 받으면 연습 안 해온 거예요. 맞아 맞아. 이제 알았네요. 어쩌나 못 했거나. 키나 어땠어? 하면 형 고생했어요. 지금 조용한 몇 명 있어요 지금. 예. 네. 아 근데 한 절... 번도 못 받아본 멤버도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어떡해. 이게 또 다른 게 12시간씩 네. 녹음하면은 뒤에 가면 사실 지쳐서 못 그쵸? 하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네. 이해 바랍니다. 꼭 앞으로 어. 하이파이브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았으니까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멤버분들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여원 선배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네. 1300님께서 연습실에서 제일 잘 눕는 멤버가 여원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오. 아니라면 미안해 여원아 내가 많이 사랑해 네. 하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자이반 타이반인 게 네. 제가 이제 그 허리가 좀 안 좋아요. 아.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게 허리가 제일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는 쉬는 시간이 만약에 저한테 1시간 있으면 네. 한 55분은 누워있어요. 정말요? 5분은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오. 네, 저는 그 사실 연습실뿐만 아니고 네. 모든 대기실을 가면은 네. 그 어떤 곳이든 제일 푹신한 곳이 제가 눕는 곳이에요. 오. 네, 그게 살짝 습관이 돼가지고 네. 네,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리를 아끼는 거죠. 그렇죠. 약간 맞아요. 휴식을 주는 네. 그렇죠. 그런 거. 네네. 이거는 뭐 쉬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허리 건강을 위해서 누워 있는 거니까. 가만 보면 사실 그게 그래서 자이반 타이반이라고 가만 보면 이거를 이제 아무튼 뭐 자이반이잖아요. 이게 악용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악용할 때도 있을까 봐. 네. 최대한 악용하지 않으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순수해요. 아. 좋습니다. 집에서도 그럼 계속 누워 있으신 거죠? 뭐 우석이가 제가 알겠지만 본 결과로는 네. 밥 먹을 때 빼고 앉아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저는 항상 누워 있어요.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항상 누워 있어요. 되게 활동적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아니면... 활동적인 편인데 활동적일 때는 확실하게 맞아. 활동적이자 아~ 그리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자여서 네 5시간 놀고 5시간 네. 누워 있습니다. 오~ 네, 잠만 보여, 잠만 보. 네. 와 가성비가 진짜 안 좋네요. 제대로 하는 거죠. 네. 네. 윈터레비님의 댓글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석 씨나 네, 유토 씨가 네 유토 씨 아 유토 씨 네. 오케이 예, 윈터레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우트의 화신 진호가 유니가 다른 아이돌 깻잎 대신고 단호하게 싫다고 한 거 다른 멤버들도 알아요. 그보다 한 단계 올려서 유니가 다른 아이돌 세우가주는 거 된다 안 된다 그 정립 닦는 글을 읽어보네. 글을 읽어버리네요. 네. 안 된다고 하면 안 할게. 네. 아이고 진호 선배님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니 처음 봤어요. 그 뭘요? 질투한다고. 아 그게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으로 여쭤보시길래 이렇게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내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뭔가 내 친구들한테 뭔가 좀 잘 네. 보이고 싶고 네. 네. 점수 그렇죠. 약간 따려고. 그런 걸로도 네. 느껴져서 되게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유니버스라고 생각을 해보래요. 그러니까 그건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룹들 깻잎을 까주고 있는 걸 맞아 맞아. 그치? 나도 비슷한 질문 받아봤는데 좀 짜증나더라고. 그리고 새우 껍질은 그냥 드세요. 키토산이 많아서 좋아요. 머리까지 맞아요, 진짜로. 네. 머리까지? 저는 아니, 머리는 통째로 전 통째로 먹어요. 머리까지. 와. 네. 머리는 좀 저도 도전 되네요. 중인데 아직 난 쉽지 않아요. 꼬리만 먹어. 오. 저는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 미안하다 소가. 아니. 네가 먹는 게 아니고요. 근데 까주는. 근데 저는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되게 고마울 것 같아. 만약에 유니버스가 다른 그러니까 뭐 아이돌 분들이라고 치면 네. 그분들이 이렇게 막 어쨌든 헤매고 있었으니까 까드렸을 거 아니에요. 유니버스가. 그쵸, 네. 그러면 딱 보면서 와 저거지. 저게 유니버스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 난 절대 안 돼. 난 유니버스가 나한테 눈치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자 못 가고 있잖아 했으면 좋겠어. 직접 해달라고. 근데 너가 그림 그리고 있어. 그럼 또 말이 다르지. 아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뭐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까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뭐 그게 뭐 큰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버랜드가 다른 아이돌 가수 까주면 그냥 아 뭐 새우만 까주는 건데 뭐 그 사람을 좋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고추장도 찍어준다면?
속옷치장, 그건 속옷치장. 좀 그게 왜 그렇게까지 어. 그리고 할 만큼만 입 앞까지 이렇게 가준다면 아 그거 그러니까 적당한 매너를 아, 지키자는 거지 네. 막 굳이 까서 입에 대주는 것까지는 조금 더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쵸. 입에 네. 넣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왜 어, 왜 까줬어라고 물어보니까 네버랜드가 해 나 손 안 씻었어 이렇게 아, 그럼 안 되지. 요즘 손 잘 씻어야 돼. 그건 정말 안 되죠. 아, 네. 네. 다음 문자는 신원 선배님이 네. 소개해 주세요. 어허 그러는 거 아니야 님이 여름에 긴팔 입고 활동 vs 겨울에 반팔 입고 활동 신원 오빠는 여름 긴팔이 더 낫다고 한 거 알아요? 이거에 대한 멤버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 무조건 아닙니까? 어, 어. 아 저 긴팔 긴팔 여름 긴팔 무조건 긴팔 여름 긴팔이 훨씬 낫죠. 네. 네 저는 여름 긴팔 안 됩니다. 그럼 겨울 반팔? 전 겨울 반팔이요. 노하팩 노하팩 춥잖아요. 네 아 저는 거짓말하네. 그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 걸로 멤버들이 다 알아요. 제가 네, 연습할 어. 때 연습할 때 여원이가 어떻게 입고 있나요 하면 사실 저는 상의가 없을 거예요 항상. 어. 그 정도로 몸에 열이 진짜 빨리 오르고 땀이 엄청 많이 나서 저는 여름에 긴팔 입으면은 뭐 아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살이 안 찌나 보다. 더위 타는 것보다 추위 더 많이 타지 않아? 그 체지방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아니 땀은 그 불편하잖아. 땀나면 아, 찝찝하잖아. 그죠 아, 그죠. 겨울은 땀 안 나. 그거 좋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저희와 상의 없이 상의가 그러니까, 없어요. 추움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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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나 선배님은 어떠세요? 저도 긴팔 선택할 것 같아요. 역시. 네, 여름에 네. 그 그래 겨울에 반팔 입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죠. 감기 그쵸. 걸리면 안 되니까 감... 아프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긴팔 입고 좀 짜증나더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기준이 겨울에 반팔 정도면 사실 여름에 레더 아니에요? 와. 아, 여름에 패딩도 아, 겨울에 반팔 너무 심해. 어. 여름에 패딩 죽어요, 그냥. 맞아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거의 대부분이 여름에 긴팔. 어,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완전. 네. 네. 다음 문자는 예나 선배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나나나나나 님께서 우리 예나니 술 한 장도 못 하는 거 유명한데 한탕 챌린지 어떻게 했어요? 크크크 손 떨떨 떨면서 젓가락 빼는 거 잘 봤어 얘들아. 스가스 와중에 형구 형구 스킬 뭐? 뜨뜨뜨뜨 아 누구 아이디어였는지 궁금해. 크크크. 오 술을 한 잔도 못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아 한 예 맞아요. 어. 예 저 술 안 좋아해요. 어 내성이 근데, 없어요 일단. 일단 알코올에 대한. 예 네, 맞아요. 아, 근데 또 요즘 조금 먹긴 해요. 아 아주 조금. 각, 아니, 아주 조금 한 이 정도.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면은 많은데요? 아, 맥주겠죠? 네, 맥주 이 정도. 어 맥주 그 정도. 야 많이 컸다야. 한탕 챌린지를 아까 저도 봤는데 이게 네. 진짜 술은 아니죠? 그거 진짜 술이었어요? 네. 팁코. 아니, 네 맞아요. 아, 네. 팁코. 사이다랑 팁코랑 섞어서 광고하는 음료수입니다. 아 오.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 한탕 챌린지? 아 이게 그 사실 저희 그 영상 팀 쪽에서. 아. 그 제작진분들이 짜주셨어요. 아~ 이제 챌린지 여러 개를 아이디어를 네네. 내주시고 막 보내주고 네. 했는데 이제 그 아무튼 그분들의 아이디어인데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해를요? 이렇게 돌려서 마시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그게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하지만 소주를 잘 안 먹어가지고 네. 돌리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 레퍼런스 영상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아 그래서 네, 맞아. 그래서 따라 한 건데 팬분들이 형구 네. 너무 익숙하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스킬을 다들 놀라셔가지고 네, 근데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레퍼런스 보고 하신 거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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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부탁드려도 오케이. 될까요? 네, 제가 맞습니다. 컵을 준비했거든요. 오. 잠시만요. 한탕 첼 린지 한 첼 한 첼 와우 너무 큰가요? 아 괜찮아요. 거의 대접이네요. 어, 신우형한테 어울리는 잔이네요. 어떻게 할까? 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바로 틀어주시면 네. 진우형부터. 네 음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드릴까요? 네, 네. 네. 주세요. Are you ready? One ready. One ready. Last 아아 이런 거구나. 와, 노래 마지막에는 좋다. 사실 항상 다 이렇게 머리에 막 털고 아, 막 이렇게 취해 있거나 네, 뭐 그런 좀 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어. 네.
아, 조금 아쉬우니까 그럼 뒤에 선배님들도 아, 그럼요. 한번 감사합니다. 입 안 됐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우서 기대할게. 네. 나 잔 채우고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음악 드릴까요? 예나 선배님부터. 네. 어 네. 고마워. 뭐요? 주세요. Are you ready? One. Ready. One. Ready. One. Last. 오, 야 멋져 넘어갔다. 역시 한 번에 완벽했어. 아 그럼요. 입이 굉장히 크시네요. 이렇게 아 바로. 오, 역시 턱이 빠질 뻔했어요. 풀고래 네. 이런 챌린지입니다. 오 좋습니다. 아 필링 라이크 챌린지 참여해 주셨잖아요. 아 네. 맞아 맞아. 미연 씨 아, 어,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조금 네. 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싶었는데 시간 조금 부족해서. 맞아요 좀 부족했죠. 아니, 최고였어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문자 소개를 좀 더 해볼게요. 키노 선배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꼬맹이 윤희가 3월에 대학을 가요. 오빠들 보고 있나 님께서 추억이 많아도 너무 많을 만큼 오래 본 사이잖아요. 내 멤버 내 새끼 많이 컸다 다 컸다 했던 적이 있다면 솔직히 형 라인은 있을 것 같아. 오 네. 있나요? 이럴 때? 너무 많은데. 언제 있어요 신원 씨? 저는 키노 이 막내 라인 애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키노나 우서 같은 경우는 17살 때부터 맞아요. 제가 봤거든요. 올해 네. 25살인데.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옛날에는 하나 사귀기 되게 힘들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뭔가 아. 딱 옷 하나 사기도 아. 뭐, 형 이거 어때요? 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이제는 사와가지고 형 이거 어때요? 딱 하면 오 이 녀석들 봐라 이거 어디서 샀어? 하면 아 그냥 뭐 저기 백화점에서 샀어요 하면 아. 얼마야? 그러면 이야 이 녀석들 봐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네. 확실히 성장을 했군요. 네, 그러면 아, 금전적으로 성장했네요. 잘 컸다. 잘 컸다. 되게 좋은데. 멋있다,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약간 아빠의 마음이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잘 못 그래서. 아니 장난. 또 사실 막내들도 당연히 있는데 네. 저는 형들 보면 더 그런 거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뭐 후이 형도 그렇고 신원이 형도 그렇고 네. 뭔가 나이를 이렇게 지금 데뷔하고 막내들이 큰 만큼 형들도 나이가 이제 좀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형들이 전체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파이팅 넘친다기보다는 지금 되게 좀 흐르는 강물처럼 유해진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편하게 기댈 수 있는 모습을 느끼니까 아 확실히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동생들도 형들 보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형들한테 배웠어요 많이. 아 이게 맞아요. 되게 웃긴 게 저는 요즘 들어서 사실 옛날보다 제가 더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형들보다 형들이 좀 많이 어른이 돼가지고 맞아. 성숙해지신 형 라인. 네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얘들아. 네 형이요. 형 얘기예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문자예요. 홍석 선배님 읽어주세요. 네 활동이 다 끝 아 7072님 활동이 다 끝나고 잠들기 전에 SNS에 한 줄 메시지를 남긴 다음에 뭐라고 남기고 싶어요? 윤희들도 한 줄 일기 쓸 수 있게 해시태그 정해주고 가자. 오 한 줄 메시지. 네 또 SNS 스타로서 나 SNS 스타 아니고 한 번씩 한 번씩 선도해 주세요. 네, 네. 해시태그도 정해주시고 네. 아 뭐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제가 있거든요. 저는 미연아 듣고 있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다. 밤마다 볼 수 있게 약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소민님들도 정한다면 좋다. 네. 근데 나는 영어로 간단하게 이니셜 정도 했으면 좋겠긴 해. 오~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네. 이제 전 세계에서 또 사용하실 그쵸.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근데 또 이게 비슷한 게 있으면 또 딴 게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딱 나만 볼 수 있는 그러네. 그런 해시태그를 만들어야 돼. 그런 거 어때요? 약간 네. 항상 그 저도 이제 그 개인 SNS 준비한 사람으로서 네네네. 항상 거기에는 그 투데이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투데이. 그 뭐 샵 투데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아 샵이 아닌가? 그런 게 있어요? 해시태그 투데이. 와, 5년 전에 했던 거 같아. 저 처음 들어봤지. 아 5년 전에 뭐, 해시태그 일상 아, 해시태그 투데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네요. 아직 미경 남자라 그래요. 네. 근데 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즉석에서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네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1등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거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는 어떤 뉘앙스의 글이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뭐 잘했다 펜타곤이라든가 뭐 수고했어 펜타곤 뭐 그런 1등 1등 좋았다 뭐 이런 거요. 아, 네. 좋은 것 같아요. 또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멤버들도 알고 팬분들도 아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도 굿나잇이라고 올릴 것 같아요. 제가 굿나잇이라고 활용을 엄청 많이 해서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들었고 팬분들도 이제 밤에 잘 때 굿나잇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창구라서 네. 이름이. 데뷔 초부터 항상 쓰던 말이어서 오늘도 굿나잇으로 올릴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은데요. 저걸로 통일해도 되겠다. 네. 네. 오늘도 굿나잇으로 통일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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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형구는 선배님들. 형구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저요? 어떻게? 저 바로 굿나잇이죠. 쌍구스. 네, 소문의 아이들 펜타곤 선배님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인사를 나눌 시간이에요. 야, 네. 네. 벌써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네. 오늘 면스테 인터뷰 어떠셨나요? 부끄럽네요. 확실히 분위기가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저희끼리 네.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핑크핑크한 네. 곳에서 맞아요. 뭔가 하는 게 네. 어색해가지고 사실 저희 이런데 모르고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알았으면 아니야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네. 알았으면 바로 핑크색 옷 입으세요. 그래서 핑크색 옷 입는데 있는데 네. 그래서 처음 경험해 보는 분위기라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 팀이 원래 되게 공격적인 편인데 네. 오늘 그 미연 씨에 맞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톤 다운을 되게 많이 맞아요. 했어요. 다음번에는 진짜 용서 없을 거예요. 저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오늘은 조금 순한 맛. 네. 순한 맛. 진짜 순해. 네. 그러면 함께 달려질 유니버스 분들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석 선배님부터 가볼까요? 유니버스 사랑해! 와. 네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나 이 정적이 너무 좋아. 좋다. 좋다. 우리 유니버스 와. 마지막까지 같이 달려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와. 유니버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만큼. 네, 감사합니다. 오, 지구 아, 지구만큼. 네, 유니버스 옆에 있어줘서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얼만큼? 네? 얼만큼? 너키만큼. 오, 크다 크다. 189.9. 와. 이야, 진짜 크다. 유니버스 항상 사랑하고 우리 또 금방 봐요. 안녕. 얼만큼? 언제 봐요? 네, 유니버스. 늦었지만 해피 발렌타인데이 또 만나요. 바이바이. 언제 또 만나요? 내일. 네, 유니버스 이번 활동에서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유니버스 덕분에 더 행복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유니버스 덕분에 좋은 결과도 얻고 힘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작을 이제 기분 좋게 잘 했으니까 네 기분 좋게 잘 했으니까 다음 활동도 기대해 주시고 너무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만드세요? 손이 조망만하네요. 아니 이게 그 홍석 하트라고. 근데 하트가 보여야 말이죠. 아, 보이네요 보이네요. 보이네요. 보이죠? 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펜타곤 선배님들과 함께 퇴근을 할게요. 오늘 끝곡은 펜타곤의 더 게임. 아, 제일 빨리 작업이 된 곡 맞죠? 네. 네. 야, 아,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명곡이에요. 진짜 명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의 아이들은 방송 후에 바로 이어서 재방송이 됩니다. 뮤직의 바이브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화면 속 프로필 사진 누르고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국물이들 한 주 잘 지내고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고 아프지 말고 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오늘처럼 또 만나요. 그럼 선배님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네. 같이 하나, 둘, 셋. 안녕. 속고 속이는 할 수 없는 gesture 전 불걸었어 다 내게 미워져 나 Let's keep it up or give it up 우리 갈릴레오 피가로 Run, run, run like a dead Run, run, run like a dead Run
이게 뭔지도 다 못 달래 지나지 않게 오늘날 잡아버렸다 이 괴물 다 뒤집어 놔 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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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면 돼 전불 걸어서 다 yeah. 느낌이 왔어 나 yeah. Let's keep it up or give it up 우리 갈릴레오 피가로 소문의 아이들